봄이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보통 비타민 소모량이 3배에서 4배 늘어나게 됩니다. 봄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경우 춘곤증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춘곤증과 봄철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춘곤증은 몸이 계절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데 주로 피로감, 나른함, 식욕부진, 현기증,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춘곤증과 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 다양한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식품이 바로 봄동입니다. 봄철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으로도 최고인데요. 베타카로틴 항산화제가 일반 배추보다 무려 30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봄동에 다량 포함된 항산화제는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요.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하며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환절기 감기 예방, 소화촉진 등 봄철 건강에 가장 필요한 알짜 식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채소보다 많은 비타민 C와 칼슘, 칼륨, 인, 철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봄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봄동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조리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식중독균이나 잔류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이 씻은 후 조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봄동의 겉잎은 두껍고 억세기 때문에 볶음 요리나 국을 끓여 드시면 좋고 부드러운 속잎은 겉절이나 쌈 야채, 샐러드로 이용하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겉절이는 소금에 절이지 말고 먹기 직전에 무쳐 먹는 것이 식감도 좋고 풋내도 나지 않아 더 맛있습니다. 봄동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데요. 육류와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볶음 요리나 겉절이를 할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어 조리하면 봄동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2분 이내로 살짝 가열했을 때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참기름에 봄동을 살짝 볶아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동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소로 몸이 찬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식품인 생강, 부추, 양파, 고추, 마늘과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봄동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봄동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과 수용성인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제 역할을 해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돌연변이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봄동을 통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항산화제를 섭취하면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속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 건강과 고혈압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과 칼륨 섭취가 혈압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20세 이상 성인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및 칼륨 섭취와 혈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수록 확장기 혈압이 높아졌고 칼륨 섭취가 늘어날수록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였습니다. 뼈 건강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봄동에 함유된 칼슘 성분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밀도를 높여 뼈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엽산, 철분, 아연, 단백질, 인 등이 함유되어 성장기 어린이와 뼈의 밀도가 낮아져 골절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좋은데요. 봄동에 함유된 다량의 비타민C가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이 피부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봄동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섬유질도 풍부해 체중을 감량하는 분들에게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로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영양소 불균형을 보완해줍니다. 봄에는 큰 일교차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오늘 알아본 봄동과 같이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봄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건강한 생활습관입니다. 가장 먼저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겨울 동안 짧았던 낮 시간이 봄에는 길어져 활동량과 활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큰 일교차와 계절의 변화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는 당뇨병, 만성염증, 만성피로,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충분한 수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몸이 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인 충곤증을 많은 분들이 쫓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억지로 쫓기보다는 10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졸음을 쫓기 위해 카페인 음료나 커피, 음주, 흡연 등은 피로감을 가중시켜 봄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공기가 건조해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수시로 물을 마셔 하루에 8잔 정도 마신다면 호흡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 쉽게 하지 못한 야외 활동과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숨이 찰 정도의 속도와 강도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와 다르게 걷기 운동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아 꾸준히 한다면 폐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우내 움츠려들었던 몸에 활기를 주기 위해 영양소가 가득한 봄동과 같은 식품을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한다면 자칫 나빠질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나른해지는 봄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